화성시 주민등록 인구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화성시는 안양시를 추월해 도내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 올랐습니다. 화성 동북권 인구는 작년 1월 말 30만 6천여 명에서 지난달 말 35만 5천여 명으로 4만 9천여 명 늘었습니다. 또 화성 서북권 역시 작년 1월 말 23만 6천여 명에서 지난달 말 24만 5천여 명으로 9천여 명 늘었습니다. 동부와 서북권을 더하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만 8천여 명이 늘어 화성시 총 인구는 60만 1천여 명이 됐습니다. 24개 읍면동 가운데 14곳에서 인구가 줄었고 10곳은 늘었는데 동탄 2신도시의 인구 증가가 전체 화성시 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는 동탄 4동이 지난해 대비 4만 6천여 명이 늘었고 다음으로는 향남과 반월동이 각각 7,300명과 6,000명 늘었습니다. 화성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2020년 화성시 인구가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